새벽 공기가 찹니다. 제가 여기 있는지 어찌 아시고? 설마 궁 안을 다 뒤지고 다니신 겁니까? 자꾸만 제가 전학회 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. 중전은 매번 자가님이 곤란한 상일 때마다 위험에 처하는군요. 상황은 어찌 되었나요? 조대비 측에선 정리되었다 하고 전하께선 그리 쉽게 정리될 리 없다 경계하십니다. 그렇군요. 영평군께서도 떨쳐내기 힘든 과거가 있으십니까? 예. 누구에게나 있겠죠. 언젠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까요?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. 영평군께서 그러셨지요. 죄책감은 살아남은 대가라고. 영평군께서도 그 대가를 치르고 계신 겁니까? 예. 지금껏 전하의 고통만을 보느라 영평군의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. 영평군께서도 전하와 같은 시련을 견뎌낸 분이시거늘. 그간 애쓰셨습니다.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두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 송구합니다.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. 이리 늦게 알았는걸요. 너 사이코패스 만난 적 있어? 네? 사람 속 아무도 모르는 거야. 언제쯤 이 사냥을 멈출까요?